안녕하세요. 미술 대신 떠먹여주는 남자들, 미대남의 샨티입니다. 오늘은 앞서 소개한 형광펜 손 그리기와 좌우로 흔들리는 원에 이어서 옵티컬 아트 마지막 수업인 레터링 아트를 해보겠습니다. 준비물, 16절 도화지 한 장, 유성 마카, 연필, 수성 사인펜, 지우개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, 도화지에 연필로 자기 이름의 자음과 모음을 일렬로 배치해주세요. 이때 글자들이 전체적으로 네모네모하면 좋아요. 연필선을 유성 마카로 진하게 덮어줍니다. 두 번째, 글자 주변을 따라 조금 띄우고 테두리선을 그릴 거예요.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세 개 정도는 연필로 그려주세요. 세 번째, 연필로 그린 선은 꼭 플러스펜, 즉 수성 사인펜으로 덮어줍니다. 왜 수성 사인펜이냐고요? 만약 다른 펜으로 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에서 유성 마카로 채색할 때 검정선이 다 번져버려요. 테두리선 완성! 저학년이거나 1차 시 수업이라면 선만으로도 옵티컬 아트의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답니다. 네 번째, 마음에 드는 색을 두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고릅니다. 순서를 정해서 글자로부터 한 칸 띄우고 두 번째 칸부터 칠해주세요. 다른 색을 또 한 칸 띄운 뒤 반복해서 채워줍니다. 순서대로 테두리선을 끝까지 채색하면 완성!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곡선과 반복되는 색들이 착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.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년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어요. 학교에서는 시각문화, 옵티컬 아트, 글자로 표현해요, 한글로 표현하기 등의 다양한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미대남의 샨티 양인선이었습니다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